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에 관한 강의를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너지가 뭔가요? 자, 에너지. 자, 초등학생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에너지, 뭘 에너지라고 하죠? 쉽게 대답하시면 돼요. 알고 있는데요. 저 친구는 에너지가 되게 많은 친구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려고 뭔가 힘, 그죠? 힘. 그리고 여기 고등학생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맨 앞에 이경호 학생,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수준에서 초등학생이 대답했으니까 에너지의 의미는? 그렇죠. 잘 대답해 주셨어요. 자, 거기서 말하는 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일이죠, 일.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의 크기는 그럼 뭐가 되느냐?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줄로 표시를 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 와중에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에너지라는 단어에서부터 도입을 시작하는 이유는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거는 넓게 보면 이 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작은 분야예요. 그리고 굉장히 미래적인 그런 개념이고 해서 제가 오늘은 에너지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에너지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써요. 그죠? 과학적인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사회적인, 인문학적인 이런 개념에서도 에너지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에너지 위기라는 얘기가 요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에너지 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몸에 와 닿으세요? 에너지 위기야. 이런 게? 아직 와닿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0년 갑자기 도시가 멈춰서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이 멈췄고 도시는 혼란에 빠졌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상 최대의 대규모 정전사. 이상 이후로 무더위가 계속되자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류 에너지 시대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혁명이 화석연료의 방향으로 된 급격한 성장이 자원 분배의 위기를 불러왔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생태를 아주 위협하고 있다. 아주 오랜 옛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선물했습니다. 인간 문명이 시작이었죠. 먼 거리를 단순히 달리고 높은 산을 날고 끝없는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이렇게 문명은 성장했고 오늘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 각종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의 상황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대기오염이 크게 나간 중국의 풍경을 보셨나요? 대기 속 중금속과 미세먼지는 폐질환 유발을 물론 태양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이 문명을 이용할 수 있을까? 잘 보셨죠? 네, 진짜 있었던 게 여러분 그 검색을 해보시면 2011년 해가지고 그때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는 게 지금도 기사가 되게 기억나.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에피소드였죠.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일어나죠. 소비오든 대비오든 그런 정전. 뭐 특히 여름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 시기에 이런 사고들이 가끔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굉장히 많이 뭐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도입부에 대규모 정전 하면서 정전에서부터 자원 쪽으로 에너지 그 영상이 내용이 흘러갔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는 주로 뭘 원료로 사용했나? 화석연료로 사용했죠. 근데 화석자원이라는, 화석연료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항상 땅속에 묻혀져서 언제든 나와주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어머님 한 분도 계셨지만, 선생님이신가요? 그 화석연료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앞으로 한 30년 있으면 석유가 더 이상 안 나온대요, 이런 것들이 책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화석자원이라는 게 그때 만들어지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아직도 한 20년?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3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화석자원은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화석자원에 고갈 문제가 있을 때고, 화석연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환경오염이, 환경오염 문제가 있죠. 환경오염 문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단 석탄을 막 떼요. 그럼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요새 미세먼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를 폐쇄한대요? 화력발전소를 막 폐쇄한대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화력발전소에서는 대부분 석탄을 빼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기 중에 뭐 미세먼지라든가 또 화석연료라는 게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성분이 탄소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태우면 CO2가 생기겠죠. 이산화탄소. 그래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필수적으로 구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 굴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아황산가스라든가 뭐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뭐 빗물과 만나면 또 산성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산성기가 내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에너지죠. 화석에너지란 여기 정의가 된 것처럼 어떠한 생명체가 화석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나가는 것, 대표적으로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자원이 많이 발견이 됐나요? 쉐일가스 들어보셨죠? 쉐일가스 자원이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쉐일가스 채굴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채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해지고 해서 최근에는 쉐일가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 에너지는 일단 무한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대기오염, 산성비, 온실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것, 지구 온난화를 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그 문제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화석 에너지에 대한 대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석 에너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석탄소개 말고 어떤 거 사용하죠? 그런 쪽 말고 어떤 쪽 사용하죠? 태양광, 태양열 그런 거 사용하죠? 여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석 에너지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지금까지는 화석 에너지는 어떤 거예요? 자원을 떼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뭔가 자원을 소비를 계속해야 돼요.
원리가 뭐예요? 이거 우리 어디 그 선물 가게 가면 항상 많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걸 원료,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원료로 가는 거죠? 그렇죠.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뭐 태양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태양열하고 태양광은 원리가 다르죠.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과 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는 개념이 원리가 다릅니다. 자,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건데요.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샀어요. 아트박스에서. 자, 저 인형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저기 지금 밑에 부분에 네모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전지판에 들어가 있죠? 자, 요거 수명이 얼마나 가게요? 이상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기술로 만들어진 태양전지 패널. 굉장히 비슷한, 정답이에요. 현재 20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태양전지 패널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20년. 한번 만들면 그 패널을 20년 동안 쓸 수 있대요. 쟤는 햇빛만 비치면 20년 동안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공짜 에너지 맞죠? 그죠? 자, 이거 말고도 공짜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추석 연휴에 대관령 하늘목장을 다녀왔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뭐 많이 볼 수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대관령 쪽에 가면 이런 게 많이 보여요. 그죠? 이런 거. 풍차 많이 보이죠? 자,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를 이용한 걸까요? 바람을 이용한 거죠. 이 대관령 쪽은 굉장히 지대가 높고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공짜 에너지, 바람을 이용한 발전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조력 발전소가 있어요. 세계 최대의 시흥화구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자,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물과 썰물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사진이에요. 뭉치면 쓰레기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가 사실은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잠시 후에 바이오메스 쪽에 간단히 보여드릴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폐기물도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중에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그러니까 프로슈머 또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되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에너지를 거래한다는 얘기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단어 그대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다 포괄적으로 일컬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에너지는 새로운 어떤 물리력이나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수소나 연료전지,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수소를 자원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래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열, 바이오, 폐기물, 태양, 수력통 이런 부분을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도대체 왜 신재생 에너지로 가요? 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25년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 여기서 작년에 S-STEM 프로그램에 오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의 주제가 무병장수 에너지였습니다. 자, 무병장수 에너지는 왜 무병장수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석 에너지를 쓰면 필수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와 그 다음에 화석자원 보관 문제가 소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태양이 계속 저기 존재하는 한, 그 다음에 바람이 계속 부는 한, 얘는
그래서 구경장소 에너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O2나 뭐 이런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구경장소 에너지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문제가 뭐냐 하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2020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한 50% 올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왜 2030년도에 20%까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개발이 되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갖다가 예전 오래 전부터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술이 얼마나 깨끗하고 이 기술이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에너지 맞아요. 싸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 비용이 없네요. 비싸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연료전지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수소를 원료를 사용하는 수소를 연료로 떼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 연료전지 자동차 하시는 분 집에 우리 부모님이 연료전지 자동차 갖고 계세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제가 학교 다니던 대학 다니던 90년대 초반 중반 그때부터 굉장히 활발히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아직도 연료전지 자동차가 불어다니지 않아요. 현대자동차에서 투싼을 모델로 연료전지 자동차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투싼을 모델로 한 연료전지 자동차 비용 찍어보세요. 얼마냐면 1억 5천 정도. 1억 5천 하는데 여러분 연료전지 자동차 투싼 운전하시겠어요?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됐죠? 연료전지 자동차 타고 다니려면 수소 스테이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수소 가스통을 갖다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내재를 자동차 실고 다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얘기를 하면 여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화석 에너지를 점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대체해 나가겠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죠. 현재 2016년 기준에서 원자력이 한 30%, 그다음에 석탄 40%, 도시가스가 22.4% 이 정도 사용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5%가 안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그런데 2030년에는 얼마만큼으로 바꾸는 게 목표냐면 신재생으로 20%까지 대체를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3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0%를 목표로 하고 계시죠. 자, 그런 내용을 그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아까 전에 신에너지는 이런 게 있고 재생에너지는 이런 게 있고 제가 이름만 보여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원리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각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정도로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라는 것이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네, 연료전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연료전지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장점과 단점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연료전지는 아직까지
초기 성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료전지는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나 이런 가정용 연료전지를 쓰는 연료전지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특히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백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비싸네요, 가격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초기 설치 비용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인프라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요새 굉장히 많이 적용처도 많이 확대가 되고 그 지주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해가면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인데요. 태양전지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길 가다가 아니면 저희 연구원에도 이 그 하우스, 그 제로에너지 하우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요새는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태양전지 패널이 설치되는 부분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발전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죠. 아직까지는 이 발전 비용 자체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서 발전을 해가지고 효율을 뭐 어느 정도 얻고 하는 정도가 굉장히 아직까지 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도 아까 전에 뭐 20년 이상의 잠수명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비용이 고가고, 그다음에 초기 설치비가 높고, 그다음에 발전을 태양전지는 그 발전량이 뭐에 비례하고 있어요? 당연히 면적에 비례하고 있죠. 태양전지 패널이 햇빛을 받는 면적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태양전지 풍차를 이용해서 하는 풍력 발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력 에너지, 이것은 여러분 댐 있죠, 댐. 그 댐에서 그 수차,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얻어내는 수력 발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든데요. 주로 온천 지역에서 땅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그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지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지열 에너지는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온도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을 굉장히 오래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접했었는데요. 태양열, 태양의 열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가열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설치비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음식물 쓰레기 사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변집이나 아니면 쌀병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셨죠. 그다음에 옥수수도 보면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요만한 껍질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문제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겨울에 집에서 김장을 하고 나면 그 배추, 열무 이런 쓰레기 엄청나게 나오죠. 그런 쓰레기들, 그 다음에 소를 키우는 목장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소의 배설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이오메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기술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유치나 푸른 종류에서는 바이오 디젤을 뽑아내서요. 현재 항공기에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사용하는 기름, 거기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나 옥수수 이런 폐기물 중에서는,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아니면 이런 그 농작물로부터는 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나 묘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완전히 그 폐기해야 되는, 그 다음에 뭐 지구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막 폐기물 저장소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그 석유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식물체로부터는 메탄올이나 이런 뭐 열을 이용한다거나 이걸로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거나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기성 폐기물 있죠.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의 배설물, 그 다음에 동물질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메탄가스 있죠.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 영향력은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20배가 큽니다. 그런데 메탄이 상대적으로 지구 대기 중에 비성하는 퍼센티지가 메탄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하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메탄이 만약에 양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러면 메탄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을 갖다가 가스로 이용하는 이러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여러 종류,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히 짚어봤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알고 싶었던 에너지 프로슈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슈머는 뭐라고 뭐를 합친 단어래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를 합쳐서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프로슈머라는 거는 에너지를 이렇게 집 가정이나 어떤 건물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집에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각 가정이나 소규모 빌딩 이런 데 설치를 해가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발전량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발전량이 이 정도 되는데 그 빌딩이나 가정에서 사용을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사용을 하면 요만큼 남겠죠.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남는 에너지를 다시 팔아요. 그러면은 그 남는 에너지를 파니까 이 프로슈머한테는 그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남는 에너지를 어디다 파냐면 이웃 간에 거래를 합니다. 자, 일반 가정,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서 이만큼을 공급을 받아요. 한전에서 이만큼 공급을 받고 구매량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이만큼 토탈 이만큼의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 사실은 전력 소비량이 제일 많은 계절이 언제인가요? 여름이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름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걸 것 같아요. 한여름에 우리가 에어컨, 그 전기세 전혀 걱정 안 하고 에어컨 펑펑 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잘 못 틀잖아요. 그죠? 에너지는 또 지금도 전기세는 어떻게 돼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거기 누진세가 붙죠. 그래서 어느 단계 이상으로 보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전기세 무슨 폭탄을 맞았느니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5만큼의 에너지를 전기를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5단계를 사용을 했어요.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 한 20% 40% 정도 되는 부분을 프로슈머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았다.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누진세 계산하는 데 있어서 5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진세 폭탄을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어렵나요? 어른, 여기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전기세를 실제로 계산을 하고 영수증에 뭐 얼마 나왔네 보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학생들은 에너지를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한다는 거 아직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를 미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있는 2학년과 6학년 저희 딸내미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학년짜리 그 딸내미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뭘 질문하냐면 그러면요 여기서 요만큼이 남았는데요 이 집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려면 어떻게 공급해줘요? 두 집끼리 전기줄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100만큼 생산을 해서 50만큼이 남았는데 그 남는 50을 받다가 우리 옆집에 제공을 해주고 싶으면 그런 거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전기줄을 연결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50만원 안 필요하고 저 밑에 있는 우리 집이 7층인데 1층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2천원 또 전기주 연결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100을 쓰고 50이 남았다. 그러면 한 절에서 50만원 회수를 해가겠죠. 회수를 해가고 한 절에서 다시 공급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중간에서 이웃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한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제 그 프로슈머는 남은 전기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요. 한전에서는 이웃 간의 거래를 중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송 배전 그 배전망을 그 건설을 해주고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을 한전에서 지속적으로 담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 프로슈머한테서 남는 전기를 구입을 하는데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전기 요금을 절감하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초등학생 이해됐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럼 당면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갖다가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목표인데, 자, 신재생 에너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신재생 에너지의 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장점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장점만 가지 완벽한 거는 없겠죠. 그 단점을 해결해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좀 더 좋은, 좀 더 수준 높은 신재생 에너지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단점을 누가 해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과학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자, 여기 나타납니다. 자, 태양광, 요새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태양광. 그런데 현재 화석에너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이런 것들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태양광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이 필요하대요? 보세요. 서울시 면적이 필요하대요. 서울시 면적. 태양광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전지 패널을 쫙 깔아야 되죠. 여러분 가끔 TV 보시면 태양전지 패널이 어디에 많이 깔려있냐면 그 사막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노는 땅이잖아요. 거기다 태양전지 패널을 쫙 깔아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 면적이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면적 어디다가 도대체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느냐 이런 게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건물 외벽 같은 데다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해서 도시형 태양전지 발전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전지 패널에는 또 어떤 성분이 들어가냐면 실리콘 같은 비싼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태양전지도 20년간의 수명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언젠가는 폐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원자력 발전이 그 폐기물 때문에 엄청나게 요새 굉장히 그 뉴스에서 많이 그 보시는 것처럼 태양전지 역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좀 전에 얘기했던 풍력 쪽을 한번 보시면 해상 풍력으로 만약에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로 생각하면 서울시의 6배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원전 부지보다 60배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자력만 이용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력발전 설치하는 아까는 개발형 양대공장 제가 보여드렸지만 거기처럼 산림훼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의 문제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 상황을 한번 보면 독일이나 일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친 다음에 에너지 요금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기술 수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풍경은 어떻고 연료전지는 어떻고 이런 건 사실 체감할 수 있는 그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제일 가깝게 와닿는 부분은 머니머니에도 전기세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에너지 요금이 급등했다 보면 국민들이 좋아 힘들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미래에너지 미래에너지 그리고 우리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하늘이 좀 깨졌는데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 미래에너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자원고갈이 없는 그런 에너지원,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심적인 거가 중심이 되는 거여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드시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된 우리의 환경, 지구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을 지키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러려면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깨끗한 결국에는 현재 많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얘기를 되게 잘하고 있는데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일어나서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앉아서 큰 소리. 굉장히 대답을 잘했어요. 오늘 강연 내용을 충족해 굉장히 잘 대답해줬고요. 저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시스템의 효율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CO2의 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오늘 짚어봤던 내용을 총정리를 해서 해줬어요.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일,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과학자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 신재생 에너지에 오늘은 좀 중심을 맞춰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지구를 위한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지구를 위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환경을 지켰더니 지구가 깨끗해서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구를 살맛나게 하는 1도의 기술. 자, 에너지 기술 연구원이 올해 새로 만든 슬로건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